롯데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를 낙점하고 이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. 롯데지주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700억 원을 헬스케어 전문회사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. 롯데헬스케어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며 섭취 방법과 맞춤형 식단, 운동 등 건강관리를 위한 코칭 서비스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. 한편 롯데지주가 지난해 신설한 헬스케어팀의 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함께 신설된 바이오팀도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